사삼 당시 한림면에 속했던 중산간 마을 저지리. 저지리에서 사삼의 아픔은 그 어느 곳보다 깊게 남아있다. 사삼 당시 여섯 개의 자연 마을이 1구와 2구로 나뉘어 있었던 저지리에는 경찰지서가 있었다. 1구였던 저지 중동에 위치한 저지지서는 사삼 주기부터 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여기가 육계동이라 말이다. 육동. 수동이 있고 저 운부동이 있고 동동이 있고 남동이 있고 메이동이 있고 또 이 중동 이건 큰 동네고요. 여기 육골이라 씁니다. 동네가 여섯 골인데 이장은 1구, 2구, 이장이 둘이라 쓰지. 저 2구에서 하나 살고 여기 사는데 여기는 지서를 새로 배척하니 순경이 있었고요. 거기는 저 떨어진 데라 말이다. 한 거리가 멀어서 말이다. 그러니 거기 사는 지서를 다 관련만이 또 그렇고 그 동네다가 그걸 잔동이라고 해서 말이야. 좀 걷던 청년일지라도 저 언권을 사다지 못할 때는 떨어져 마신 그 사람을 좀 적게 봅지 섭동이라고 해서. 저지 2구에서도 명리동은 저지 본동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 주변에 큰 숲이 있는 명리동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해방 이후 청년들의 활동은 왕성했다. 그 당시에 우리 저지리가 한 450세대여서 육계동이 형성하는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우리 명리동은 사실 남동 2구입니다. 2구에 우리 명리동은 그 당시 120세대로서 10개 반을 운영해서 그 당시 청년들이 한 120여 명이 그 회원이 된 우리 명리동입니다. 교육 수준이 돈은 워낙에 많은 사람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정도.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농사 짓고 그냥 반란 갈 정도입니다. 명리동 청년들의 활동 중심에는 이 마을 출신인 현모 씨가 있었다. 저지리에서의 첫 사건인 저지지서 시위를 주도한 것도 현모 씨로 알려졌다. 당시 서귀포 실사학교를 나왔던 현모 씨는 해방 후 주민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키기로 했던 인재였다. 그 지형상 솔직히 불리한 조건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는데 그분이 일제 때 전부 일본 솔직히 그 일본 글만 이렇게 배웠다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 향사터인데 여기에 그분이 모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한글을 교육을 시켰어요. 한글 교육. 그러니까 한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선생이 된 거죠. 어쨌든 동네 사람에서 뭐 참말로 그 사람이 공인이면 공인이죠. 어쨌든 동네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한글 교육을 최초로 시켰으니까 어떤 국민에게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가 당시에 참 그 공부한 사람은 예를 들어 국민학교 다닌 사람은 뭐 불과 몇 명에 불과했지만은 청년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뭐 당당했죠. 어쨌든 약 한 17살부터 한 25세까지 청년들이 상당히 왕성했어요. 참으로 뭐 이 조그만 한 약 한 190호밖에 안 되는 마을에 청년들이 어쨌든 한 50~60명이 어쨌든 뭐 가짝 했으니까 뭐 엄청난 수사죠. 첫 사건인 저지지서 시위는 4.3 이전인 47년 섣달 그 몸에 일어났다. 명리동 청년들이 저지지서에 돌을 던지며 소위 왓샤 시위를 한 것이다. 이날 시위는 별다른 피해 없이 끝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후 저지리 특히 수많은 명리동 주민들이 희생되는 비극의 시발점이 됐다. 섣달 그몸 날 산부지가 앉아서 저 내려낸 일이니까 젓갈을 하고 있어서 젓갈을 하고 있었는데 한 밤 조금 늦어가니까 앞마당에 그냥 막 청년들이 오라서 꽉 사고 문평이 뭐하고 있느냐고 빨리 나오라고 또 호차를 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빠들 따졌다가 웬일인가 이렇게 그냥 막 뭐 해서 그래서 이제 젓갈 사다 내버려두고 그냥 형제가 나오라니까 왜 하면서 훌쩍 나오면서 문 연 거 보니까 마당에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뭐 좀 소복 사서 그러면 왜 하니까 이 새끼 너 아저씨 저 누구 조상 선 사람이 있나 젓갈 사고 좀 됐나 하면서 그냥 자방에 가셔서 그냥 나가니까 뭐
신도 졸바를 안 신고 그냥 따라 나간 거라 오빠 내가 그냥 가버린 아 웬일이고 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 형 그때 있을 때가 이제 나오라서 이제 원래 우리 살아난 데가 원래가 조금 동산이요 나와보니까 작물 지세에 그냥 막 불이 붙어서 47년도 12월 31일 밤 내가 그 저 구향사에서 소분열을 모여가지고 강습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한 4,50명이 그냥 이 머리에 신들하고 말이요 수그림 짜서 왔싸싸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저기 그 향사터 거기에다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단 정제해가지고 거기서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라 걔는 무서워가지고 말이지 숨어가지고 봤는데 그때가 시초예요. 어린 때라서 좀 이상해 보이다고 해서 거리에 나와 보니까 좀 아니가라 좀 2열 종대로 사가지고 와서 와서 겁대다 해가지고 지세 쪽들에 좀 무슨 그 이야기들도 좀 하면서 돌멩이도 던지면서 하는 것도 좀 아니가라 좀 부정이 시켜요. 나 비라는 못 보고요. 와싸 와싸 뭐 비라 같은 건 돌 돌멩이 새끼 좀 던지 좀 던지는 건 좀 봐주는가 생각. 그날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그 처음이야. 이후 토벌대는 명리동을 소위 좌익 마을로 분류했다. 반면 저지 지서가 있어 경찰의 통제력이 강하게 미쳤던 저지 일부는 우익 마을로 간주했다. 그것은 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됐지만 사실 명리동 주민 대부분은 좌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농민들이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냐? 근본적으로 매동에다가 이 섭비다 보니까 이 저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동, 중동, 남동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구장 이장을 해가지고 하니까 협동이니까 이제. 세력이 멀단 말이야. 멀리니까 그 당시 내가 이제 해방화 대해서 좌익이니 우익이 해서 그 치안이 이제 문제서고 한 상태고 해서 뭐 인민위원회니 뭐니 할 때니까 아 좋은 기회단 말이야. 자기네 그 세력을 단체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도 좀 세력을 과시하자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그런 그 발단과 또 심지어는 그 그 당시에다가 이제 남당이라고 할까 아마 거기를 묻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발산이 되는데 일제 36년 동안 일본 놈들이 솔직한 말로 칼 차고 와서 죽이고 살리고 하니까 경찰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미웠죠. 경찰 다 때려주고 뭐 죽이고 싶은 것이 36년 동안에 생겨난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 그 저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청년들이 마음에 그래서 해방이 됐지만은 불과 오래지 않으니까 일본 놈들 경찰로 보는 거야 어쨌든. 그때 명의동에 저희 오촌 고모부가 있었는데 홍태무씨라고 저희 그저 숙부님네간 그저 서춘 길이란 말이다 서춘 남의 길이란 그 뒷날은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와서 그분도 갑자기 와사판에 끼어싶대다 끼어가지고 이제 너 간밤에 한 짓이 어떤 일인가 저는 뭣도 모르고 그 나오라고 나갔더니 겨우 허라니 했습니다 거의 쉽죠 했는데 그 와서 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도 무엇이나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뭣도 모르고 끼어들어가지고 한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네, 좀 뭔 모르는 사람들. 4.3이 일어나고 토벌대와 무장대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저지리에서는 우익 청년단체가 경찰의 보조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저지지서 앞 시위 사건 이후에는 경찰 후원대도 만들어졌다. 그때 한청 단장이 있었다. 역할이란 것은 불악이 이 청년들 집 앞에서 모이게 되면 그 연락해서 모이라 하고 그 책임이지. 우리 불악 청년에서는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도 위험하니까 그 경 청년에 활력한다고 해서 저 좌익 사람은 우리를 반역자로 보고 있더냐? 현이 거기는 반하고 지사를 우리도 상대시키고 인육 살려고 어떨 겁니까?
예, 지서사 이제 오늘로 청년을 몇 명 건드려서 어디 우리 토벌을 가자면 그 통솔하고 또 따라가고 또 이 불악을 지켰수다 묵묵히 지켜정리도 그 홀천왕 누비메뚜에 나오라 나오래도 지키고 이거 책임이 주게 간장이라는 건 말하자면 왓사 사건 대모 사건이죠 그 이렇게 뛴 사건 그 사건 이후에 경찰관에 힘을 넣고 하니까 이제 불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우리 후원대 만들어가지고 좀 지서도 협조하고 또 노인들을 같이 합류해가지고 이 불악 입구에 사가지고 경계죠 그런 거 이제 야락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그 후에는 아마 상에 따라가지고 보니까 뭐 한청으로 이 사람 이하를 받는다고 뭐 한청 단장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명칭이 민부단도 있었고 한청으로 개칭돼 있어요. 저지만 그 당시 후원대 경찰 후원대로 만들었습니다. 48년 4월 5일 좌익마을로 간주된 명리동에 토벌대가 들이닥쳤다. 토벌대는 이날 주동자로 알려진 현모 씨의 집을 급습해 남아있던 가족들을 연행해 감금했다. 지서다 하는 말이 큰일 난 일이 있다가 뭔 일일까 나는 지금 여기는 고마냐지만은 매동 사람들이 저 한수기란지 그 천연불 말이더야 사람만에 사는 집지 밀림에 대 천연불에다 지금 단체를 해서 죽창을 해가지고서 일로 이걸 죽창을 만들 사람 쏴 죽인 거 만들고 기구를 단독하고 거기서 지금 야단이 났수다 이길래 나는 뭘 모르고 가보자 했단 말이다 야. 직원들 직원은 서에 있었단 말이다 우리 서에 가봅시다 아니. 그 주위 많은 사람들 큰일 날 소리 말이죠 가면 생선하는 거니라고 땅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갈 수가 있으랴 아, 그때 연기했다가 뒷날은 가보자 하니까 그때 청년들 몇 개 거느린 급수하는 거라 청년 몇 개 거느리고 나도 가고 직원도 3명이 갔단 말이야 가가니 그대 지자라는 사람은 내가 안단 말이다. 그 천연불 있는데 깐 가가니까 이놈들이 보초 샀다가 쫙 했어진단 말이야. 뭐 살림들의 그 고시지가 뭐 다 도망가 보는 거래요. 도망간 거 보니 그대 뭐 소고기라 돌고기라 막걸리라 술을 다 해놓고 그 지름이라는 거 여기서 제조라는 거 참주름평에다가 그 기구에 뭐 구멍 모르는 거 해, 만들고 해놓으니 아 그놈들을 그때 그 소다도 불고 그 사람은 도망가 보니 이제 할 수 없이 그대로 돌아오다가 그 선봉각 씨네 집을 오란 보니까 예저가 있어 마신 아 이제 그 역설을 들려고 그 사람을 지서사 직원들이 데리고 왔단 말이야 더러더라 부속시켰단 말이야 감옥에 갇혀 놔두니 뒤날 떠나고 놀아다 지서 불을 깍 질러버리더라 토벌전이 벌어지자 이번에는 무장대의 습격이 뒤따른다 무장대는 저지 지서를 습격해 당시 새로 지었던 경찰 지서를 방파했다. 당시 경찰의 방어는 형편없는 것이었다. 목적을 물려가지고 저 우리 기화로에서 진축했었는데 10월에 입소식을 해가지고 4월에 가버렸으니까 저거 한 열 몇 개월밖에 안 넘었어. 신청사지. 47년 10월에 신축해가지고. 예, 신축해가지고 말이야 남동 파견소로다가 여기서 하다가 남동간 공회단 하다가 이 양리가 저 일리고 저리가지고 말이야 집을 새로 졌거든. 집을 전 일로 와가지고 해서 그 겨울다가 그냥 지서장 여기 지서장이 말이야 헌분 걸어가지고 다음 두 번째 온 때 사고가 난 거라 이제. 여기서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4명. 그 당시에 4명. 4명. 저 우리 저 여기 아울 건데 저기가 거긴 소망가지 빵빵해 총 몇 개 쏘니까 말이지 겁 나가지고 공포가 섰단 말이야. 저로 올라간 말이야, 일로. 저 어디 그 저 동산은 위쳐 있잖아. 저 그디 그쪽에서. 거기서 갓 이제 시대 국민 총화 전화 가지고 빵빵 쏘는 차니까 그냥 겁 나가지고. 오늘 이것이 원래라서 이거 원래 이거 집이셨거든 지서가 말이야 이날의 피해는 경찰 지서가 불탄 것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 보조원으로 보초를 서던 청년 3명이 무장대의 창 아래 죽어갔다
아무런 죄도 없이 맞아야 했던 무참한 죽음이었다. 저기서 이제 보초 샀다가 지사가 탄다고 하니까 지사의 불빛에다가 이제 오는 저 오는 도중이라는데 말이지. 그냥 나타나가지고 도련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멱살증보다가 그냥 막 그냥 때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중창으로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다가 이제 일본 도로 해외에서 벨트 해가지고 창자 나오고 한 거죠. 여기서 여기서 누가 죽은 겁니까? 고창룡 여기 박 죽진 않고 여기서 맞아가지고 그 뒷날 죽었으니까 망으로 한림 가다가 한림 그 도중에 이제 그 게리아들이 말이 그냥 왕상상에 못 간다고 하니까 도중에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 망으로 밑에서 준 거 하던 집에서. 같은 주민들끼리 싸워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서로에게 들이댔던 총칼. 그날의 격전 속에서 한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도 있었다. 창에 온몸을 찔리면서도 살아났던 양부로 씨는 그때의 상황을 잊을 수 없다. 그때 죽자마자 어느 정도요? 그때 뭐 폭포가 나왔으니까 뭐. 우린 바로 그 지서 정문 앞에서 그 주둔해 가지고 순번대로 그 순찰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식벽 당시가 아마 한 새벽 시간 그게 될 겁니다. 그때가 그때에 부들로랑 그 총을 쏘는데 그놈들은 글로절로 한 번씩 빵빵 쏘고 경찰들은 계속 총 쏴버리니까 실탄 떨어지고 경찰들이 도망가 버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 이거 경찰 안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때 나오라는 보니까 복도들은 벌써 그때 확 그게 이제 앞에 끌어져가지고 그때 나도 한 사람은 내가 주먹질 한지 한 사람은 자빠졌는데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확 나가 복도들한테 포위당했어요. 그래서 내 부상당해가지고 그 다음 없어져 보니까 그러고자 한 거는 잘 모르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 그것이 바로 4.3의 상처다. 이후 토벌전은 더욱 잔인하고 무차별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명리동 주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이닥친 토벌대는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총을 들이댔다. 민력 2월 말일 되니까 막 힘없게 그냥 저 응원대들 와가지고 그냥 막 총을 놓고 이제 사람 빠지는 대로 다 쏴 죽이고 막 그냥 하는 거라. 괜히 이제 그 곳들 간 거라. 가서 그냥 낭타망이 아니 막 그냥 뽀릉이가 참 뒤지듯 그냥 막 하는 거라 해도 참 나무 밑에 이렇게 해서 감춰졌거든. 아자니까 이제 한숨하다가 그냥 가버렸어. 저 총소리가 안 나. 아, 이 응원대들 가버렸다고 그래서 가서 집에 가서 밥도 조금 먹고 거기 하면 이제 아이들 데리고 데려 나오다 보니 우리 아버지가 진례에 총을 맞고 죽은 거라. 죽진 않았어. 총을 맞았어. 아유 아버지 하니까 저 어머니 보고 날 집이 따라들려가라. 나 총 맞은 걷지 못하켜. 그 소를 매다가 그 소 그대 넣으면 총 맞아서 죽나고 아버지가 소를 이제 그 곳들에 올려두고 조금 숨으려고 그 소를 몰고 나왔는데 쏘아본 거라. 이제 김씨가 우리 어머니가 가가지고 이제 부축하여 우리 이들이 그냥 양쪽에 좀 어분 반 누른 반 해가지고 집에 아버지를 모셔다녀서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도 소 마장 죽어는 거 보기 싫어서 곳들에 내물려고 이제 뭐라 나오다 보니까 이 소보다 나가 먼저 죽나 하면서 그냥 그거 해두고 죽어버렸어. 아버지가 그때 그냥 죽어버렸는데 너무나 순박했던 농군이었기에 오히려 죽어야 했던 거꾸로 된 세상이었다. 남편 대신 부인이 죽고 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또 하나의 아들은 죽여야 하는 끔찍한 세상이었다. 이 동네 청년들이 여기
찢어지니까 보초를 닿는디 그 달래 넣는 놈이 와서 처음에 그 보초 닿는 놈을 죽창으로 탁 쏘자느니 그 죽창놈이 좀 힘이 더하니 마저 붙으니까 이들 사람도 마저 죽창 질렀다가 질렀단 말이다. 질렀니 그 사람이 그 뒷날 비번이가 전하다 요 할리 못감에 죽음 하는 말이 나는 제일 이달호가 나를 쏘길래 내가 그놈 쏘았는데 그놈이 표적이시다 이도라서 이제 뭔 표적이 있느냐 하면 지도 죽창으로 쏘니 그 일본 군인복을 입었는데 군인복에 죽창 끌어가 있고 그놈의 피도 묻었수다 했는데 그 사람은 그날 죽어버렸어. 막 죽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들으니까 경찰서가 제주시에 다가서 하기를 그 이단호를 쏴보라 했거든 말이냐 쏴주어보라 했는데 박현수제는 60사람이 쏘는데 각시는 총을 맞아 죽고야. 우리 뭐 집 곁에고 이런데 그 아침에 이제 토벌대들이 와가지고 부락을 막 수색해가니까 참 남자들은 집에 붙을 수 없으니까 저 역시도 뭐 참 그냥 이 집 밖에서 이런 뒤 나가서 숨어가지고 살았는데 그때 와가지고 그 사람 뭐 방에 앉아가지고 그 아기 정신감 먹이는 거 이제 총으로 쏴가지고 죽어버렸다고 이제 했고 소나는 쏘는 것이 총이 얼까버렸어 맞어. 얼까 그러면 사니 그 불확에다 연락보기를 이달로 해놓으면 경찰에다 쏘러 다녔지만은 사람 돌아났다. 그러니 무덤은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 말이다. 거짓 뭐헌 무덤을 냈다. 그러니 이제 경 이서다 경찰서다 아 쏘라 한 건데 그걸 큰일이다고 가보자고 간 보니까 무덤을 둘을 했어 말씀 이렇게 둘을 했는데 하나는 반분이 여저 그놈의 각시야 그건 죽은 거는 그대로 있고 한쪽엔 보니 철도 무슨 놓고 묻었단 말이야 사람은 없이 아 이제 그 사람 아들형 그 성희형 아방을 잡아와서 이때 놓아놓으니까 이름도 반말하면 죽인다고 해놓으니까 그 어머니 오라서 말하기를 이놈은 그런 놈이니까 죽어도 좋고 내가 고르칠 테니까 어머니 고르쳐 줄 테니까 죽여도 좋고 그 남편하고 그놈 아방하고 성문 살 수가 있으랴 하였느니 아, 경찰서는 말해 그놈은 나오면 산다 하니 그때 그 뒤다가 고르쳐 버렸어. 저 대전가 있으니까 그놈을 잡아다가 치소다 이제 다 쏴버렸단 말이야. 이거 거짓말하니까 쏴버리니까 이달 회는 죽어집니다. 토벌대가 가고 나면 다음은 무장대의 공격에 죽어가야 했다. 48년 5월 13일 아침 무장대는 다시 저지리를 습격했다. 이날 경찰 후원회장의 아버지 등 우익 인사 가족 3명이 무장대에 의해 희생됐다. 그건 5월 13일 날 이거 연자방아 던지 연자방아 연자방아 던지 여기서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뒤에 그냥 연자방아 뒤에 그 고왔으니까 말이지 예, 할머니 말하면은 양지에 말이야 그냥 막 왠지래 가지고 얼굴 모르게 가장한 사람 그냥 와가지고 말이야 보고 받으시 와가지고 너 잘못하다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죽창들 막 하는 거야. 그냥 이제 우리 할머니가 갇히면 나도 죽이라고 하니까 난 가만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싹 붙여두고 할아버지한테만 죽창하다가 그냥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심거수가 맞았더라. 그래서 이제 죽창은 할머니 거기 직서하니까 불을 놨어. 말방이니까 불을 넣으니까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를 펄펄 심어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한테 불 부담구나 하니 그냥 걔는 말방 밖에 내식으로 하는 거라. 그냥 그 장소는 바로 어디 이 앞이신데죠 우리 어디 아니 말방 하여튼 이 어디 걔는 말일 거라.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섰는데 할머니는 그 당시에다가 너랑 저리가 이렇게 밀어두고 할아버지만 죽이니까 직접 거기서 그냥 바로 피살한 거였어. 이날 새로 지은 지사가 불탄 후 임시지사로 쓰던 마을 형사와 100여 채의 집들이 잿더미가 됐고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 한 명도 살해됐다. 저 뭐 세웠지? 세운디 그 헛공군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당시 말이야 우리 처가 젊은이가 그냥 봤는데 보니까 동동 말이야 형네 집이 한굴 살다가 동동 형네 집이 가져놓은 보니까 머리는 이쪽대로 하고 발은 저쪽에 해서 저기 그냥 길 저 오른쪽 이 여기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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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이다가 말이지
했다 그게 파란 그 예전 것들은 거라 보니까 그냥 가슴에다가 이제 피가 저렸다라 그러는데 이제 동동에 가서 오다 보니까 그래도 누구가 그 자리에다가 가만히 있다가 더 났다라 우리 자가 보려면 하는데 말이야 그때 순정이 죽었으니까 아까 형님이 뭐 가만히 있었더라는 말이 저희 아버지 아까 말씀하신 아버지 된 분이 그 영상을 저 집에 가서 그 옛날 그 저 얇은 그 이불 위에다가 좀 며칠 안 하다가 바로 저 우리 이제 나무 심었습니다만은 밭구석에다가 좀 모셨다가 저 들러다가 좀 임신 매장까지 시켜준 어른이 우리 그 아버지였습니다. 같은 날 무장대의 손에 아버지를 잃은 박문석 씨는 그날 아침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한다. 우리는 동두에 살았습니다 그때 동두에 살았는데 이제 그 복도들이 습격 왔다 해가지고 나는 학교 갔다가 가다가 이제 가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습격 왔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돌아와 보니까 그 이웃집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 연락을 온 거라 마시 복도 왔다고 해요 그냥 같이 숨었고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는 또 저쪽 저 이쪽으로 도망가다가 또 우리 동생이 막 주치니까 또 되돌아가지고 같이 그 저 이웃집에 가서 그 저 옛날 그 저 고구마 묻는 부대기가 있어요 거기서 그 집 아이고 세 사람이 꼭 고봤는데 어린 애들은 안 죽이고 우리 부처님은 그때 피탈 당했죠 이날 이후 저 지리에는 경찰 외에 응원경찰이 주둔하게 된다 응원경찰의 주둔으로 주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응원경찰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행패를 일삼았고 숙식 해결에 따른 민폐도 심했다. 아, 민폐지죠. 물은 입지 뭐 불안한 생각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는 뭐 여기는 그 농촌이니까 도야지들을 다 호당질로 왔거든 마시면 그럼 뭐 도야지도 큰 것인지 사서 내놓고 그건 불안 이운영대가 주죠. 강리 육개리 책임이라서 지사가 청소 조선학천 저지 금악 상명이다 육개리라는지 육개리 이장들을 집합해서 이장들이 오라가지고서 그 운영비는 했단 말이다 그 응원대에 살아가는 그 부식물대라든지 그 운영비는 그 불확실하다 다 모였습니다 저희들 17세 18세면 어린 나이 아닙니까 돌멩이 져가지고 그 울타리 그 성두루라고 해가지고 하면 이 새끼들 먹는 건 뭐 돼야지 거지 뭐 돼야지 거지 처먹고 일하는 건 군병이 같이 논다고 해가지고 말을 내 잊어지도 앱쪽에 그거 왜 그런 거니까 저희 아버지들 계신 분들한테 그 욕살을 높여라 예. 그거 잊어지질 않으니 그 그런 말이 얘네 무식하다고 봐야 좌익 분자 색출을 이유로 응원 경찰의 무차별한 토벌전이 이어졌다 살기 위해 명리동 주민들은 집에 붙을 수가 없었다 잡히는 날엔 이유를 막론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끔찍한 고문을 일삼았다. 아재는 경찰이 못 전대고 울어.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살아나기 위해 가지고 숲속으로 가가지고 숨었다가 밤에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가버리고 가도 때려놓으니까 이건 말은 무법천지예요 이거. 잘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도 없이 약간 매듭 사람이면 전부 총력을 직접 직사 공격이에요 이거 멋지고 때리고 그냥 죽여버리고 해가지고 해놓으니 목숨 살려놓으니까 안 굽을 칠 일도 다 굽어가지고 숲속으로 가가지고 굽었다가 저녁 8시에는 이제 경찰이 가보면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 집에 잠잤다가 또 뒷날 아침에 일찍 나가버립니다 왜 나가느냐면 안 나갔다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당시에 매일 그냥 총격에 뭔 목도 못하고 밤이 저 밭에 가서 숨어 살고 그러면 추워서 고생하고 배고파서 고생하고 무서워서 고생하고 뭐 말할 수 없어 사람 보이는 건 그냥 막 좀 총을 그냥 쏴불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산대로 도망 안 갈 수가 없죠 처지 집안에서 좀 많이 좀 희생당했는데 이게 무슨 전부 다 뭐 꼭 죄가 있은 사람들도 아니고 좀 우연히 좀
경찰들 무수와가지고 이제 산들에 이제 올라가면은 또 내려오정 하면은 다시 무수와가지고 손가락질하면 취재를 가보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머물다 보면 보니까 나중에는 좀 폭도가 되고 나중엔 결과적으로는 좀 모아서가지고 내려오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좀 나중에는 다 산에서 좀 총에 맞은 그 다리 그 죽게 된 거죠. 나를 잡아가는 걸 아시세요? 잡아간 이제 손 이렇게 묶어서 천장에 매달려 놓고 좀 개폐든 날 패면서 하는 날이 거막 가가지고 개를 사다가 개를 잡아서 산에 너네 오빠네 다섯 동무 데려다가 삼류잔 알려주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 지금 말로는 대답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날이 미우니까 하니까 그렇게 이제 밀고가 들어왔다고. 저 거막 가서 개 한 마리 사다가 너네 오빠네 형제하고 딴 사람 서희하고 다섯 사람 데려다가 3일간 달려먹겠다고 경보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말 못하겠느냐고. 아 안 한 거니까 안 한 건 서구려 해줍니까? 절대 아니었다니까 그냥 참 매달려 놓고 그냥 막 때리니까 내가 기절을 하니까 막 물 갖다 지쳐서 또 때리고 이렇게 한 문양이야. 그렇게 한 처음에 물리치는 또 두 번째 추조하는 것 그냥 나한테 다음엔 몰라. 어떻게 해서 했는데 몰라. 4.3 초기부터 살벌한 토벌전이 벌어졌던 저지리의 소개령이 내린 것은 11월 말이었다. 1차로 명리동만 저지 일부로 소개했고 이어 2차로 저지리 전체가 해안마을로 소개했다. 저지 주민들 대부분이 고산리로 내려갔다. 그 명리동 그 동에만 1차적으로 이제 이 밑으로 남동으로 우선 소개한 셈이 됐지. 이사들을 했지. 소개로보다도 그 밤엔 산에 못 올라간 사람들 불안하니까 이제 내려오라가지고 그게 1차 소개. 예, 명리동만 이제 중남동 멀로 내려와십시오. 그게 1차 소개입니다. 그 다음엔 전체적으로 고산으로 가시는 사람이 있고 신창으로도 내려가고 예, 뭐 용서근방도 내려가고 이렇게 소개십시오. 고산이 많이 가십시오. 많이 예, 고산이 한 80% 갔다고. 고산으로 왜 많이 가는 거면은 여기 그저 저지 지서에 그 근무하던 그 경찰관 분들이야 전부 저희 헌 가족까지 믿어가지고 고산에 거기 돌아가면은 보살배 줄이라 해가지고 전부 고산으로 저지 사람들은 중남동 사람들은 내려간 걸로 봅니다. 그래도 경찰을 믿었던 저지리 사람들의 기대는 처음부터 버림받았다. 희생은 소개를 내려가기 이전부터 시작됐다. 고산으로 속가에 가려는 한 우리 하르바님은 이제 저 고산에 이제 너네 이디 영영 짐들 철점심인 이제 고산 괜당들 식구 하나네 강내 이제 뭘 저 새구름 앞이랑 우랑 이거 시건 각혀 너네 영행 철렴시라 영행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다 이게 그래 돌아간 하나네 뭐 그날 어두워도 할아버지가 아니와 뒷날 어두워도 아니와 할아버지가 마시 3일이 지나가난 이게 어떤 일인군 할까니까 어떤 한 집빌레간 국강 집강 빌어두고 멀구르마강에 빌어먹힌 헌어른이 연양 아니와가나네 이거 어떤 일인군 회연 이제 하는 이제 또 이제 우리 무신과 헌빵 없어 걸맞이고 이제 고산을 이제 우리 어린 때다가 한 열대에서는 때 내려간 분 안에 이제 소문을 들어본 한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날에 이제 저 순경들이 심어전 이제 저지지서로 이제 갔죠. 우리 신들 연락 아니 난 우리 모를 거 아니고 난 갔죠. 난 이제 또 소문을 들어보면 이제 총살리 죽여버렸죠. 난. 내려가면 살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주민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참으로 억울한 죽음뿐이었다. 명리동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죽어야 했고 경찰에 협조를 했던 사람들마저 어이없는 이유로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 48년도에
음력으로 동지들 7일 날 저기 소가일 내려가려면 저기 저 저지 그 큰 밭들로 모여서 그날 내려갔는데에 그 학교 집으로 다 그 갔으다 그 가족들을 저기 맹인동 분들 다 모였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것이 여자분들랑 다 아는 집으로 가고 남자분만 그 학교 안으로 들어가리니 그래서 거기 우리는 다 가고 그 남자분들은 거기 가니까 맹인동 분이랑 다 손들러서 나오라 하니까 맹인동 분들은 혹시 일이 나실까 해서 그 돌밤이나 나와서 그래서 그때 가서 다 그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죄 없는 분들을 무조건 맹인동 분이랑 나오라고 했다고 말씀 밤에 우리는 집으로 가보니까 어떻게 된 거 몰라십지 뒷날 나쪽 밟아보니까 다 그렇게 죄 없는 분을 한 9명이나 죽여버리십지 이 맹인동 분을 고산 소에 간 무조건 가니까 고산 군민에게 여기다 집 열라라 해가지고 그것에 매동산은 무조건 나오라 해요. 저지리 매동산은 무조건 나오라 하니까 손들이 나가니까 뭐 아주 살리나 죽고 된 사실 나갔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나갔는데 이제 가서 간 나가니까 금방 끌고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학살 난 겁니다. 총살 때 동독농맹이 돼가지고 우리 집 우리 뒤에 살던 사람이 저 장범이라고 그분이 동독농맹으로 해서 바치 건드리면 좀 내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데 동독농맹 저 장범이 나오려니까 나간 그냥 그때 죽어버렸죠. 날이 좀 저물한 내려갈 무렵이 되었는데 그 국민학교에 전부 수용하다가 전부 사람이 남으니까 그 고산 일로 들어가는데 월방에 간이라고 그 저 연자방에 그 수용을 그디 가서 들어가라고 밤살라고 그 좀 명령해 놓으니까 거기 가서 줄줄이 들어가서 좀 좁혀서 밤을 지냈는데 동지 섣들에 그 전 추운 밤에다가 잘 먹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하니까 아 사람을 이렇게도 구박들 하느냐고 하는 그냥 빈 말란 마디 그렇게 하니까 그때 좀 나오라고 해가지고 대전 간 것이 저희들은 뭐 아침 몇면 돌려보내주겠지 한 것이 아닌가라 돌려보내긴 그냥 이제 저 조수 저 고산 문협 조끼 그 문바이크에 가서 총으로 쏘아 죽이기 쉽대. 이유가 있었을까?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짜 저어른답니다만은 참 먼저 쓰는 분이고 일장무식한 어른이었고 밤에는 여기 경찰관들 밤에 근무에 있으면은 참 요 미국에다가 뜨듯이 먹으라고 하면서 하던 분인데 참 안 다름도 다 억울할 겁니다만은 참 이제까지 누구나만 뭐 억울하 아니다고 다 믿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제 생각하기는 억울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다시 도망쳐야 했다. 두려움 속에 숨어 살았던 주민들도 발각되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 결국 동생을 잃어야 했던 고문고 할머니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내려간다니까 저 한층 뭐 응원대다 누구다 하면서 이제 올라서 이제 막 일름 호명을 하는거라 일름 호명한 걸 보니까 도피자 가족만 다 일름을 호명을 하는거라 호명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저 문팽이네 집이 가족이 다 왔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나긴 그렇게 하니까 예, 오늘 저녁에도 딱 뼈 말고 그만 있어 이렇게 해도 그들 그냥 다 하는 거라 하니까 이제 거기 그 일름 부른 사람들은 아무래도 수상하다 하는 거 아니 이제 우리 아장 삶이나 저 아장 죽음이나 나상 죽음이나 갔으니까 우리 뛰자 뛰어서 어디 곳에라도 가서 임시 묻어져근에 이런 시 기운 조금 넘어오라야지 예, 여기서는 진작에 우리가 살기가 못하다 이런 그 안도를 가져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활소시 우리도 그냥 같이 붙들겨 우리 어머니가 우리도 같이 붙들겨 우리도 같이 그냥 나랑 가자 영연 이제 말을 한 거라니까 이제 또
명의동 짐 가지러 오는 것까지들 그냥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와가지고 안 가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석이 꽃들을 간 거라. 한석이 꽃이 한석이 꽃이라고 한 데가 그냥 요즘 어디 요지어 한라산 모양으로 막 그 남이 높고 곳이 막 깊은 곳이라지. 내떨까 사는데 한 번은 그 사람이 왔는지 우리 동생 보고 난 그때도 아파서 그냥 먹을긴 못했지. 그만 넣어서만 사니까. 우리 동생 보고 저 우리 산들 가자. 가그네 보다 그네 우리 산들 뚜껑 봤다가 저 미신 그 뭐 연락할 말 있거든 연락도 해주고 하라.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동생을 데리고 간 거라. 데리고 밤에 갔는데 뒷날은 갔다가 온다 했는데 그날 밤에 오지도 않고 뒷날은 막 총소리가 다시 그냥 때려붙고 그 사방에 총소리가 나는 거라 하니까 이제 우리 아유 총소리가 난다 이거 참 큰일 났죠 이렇게 하였는데 나가보니까 그 우리 동생 다랑이 간 뒤 사는 사람들 10명이라서 말이야. 10명하고 우리 동생하고 11명을 이래서 배를 다 조랑조랑 묶어놓고 우리 사는 불나표라도 죽여버리자니.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할머니의 가슴에 남은 한과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 깊은 한과 아픔은 할머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살아남아 억울하게 폭도라는 누명을 짊어져야 했던 명리동 사람들에게도 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갈등을 사귀지 못했던 저지리 주민 모두에게도 사삼의 상처는 깊게 패여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과 갈등이 풀리지 않는 한 사삼의 아픔은 계속될 것이다. 제주도 의회 사삼 피해 신고실에는 저지리에서만 113명의 희생자가 신고되어 있다. 한 사람들한테 좀 희생된 분들은 떳떳하기나 했다 한들 그리 가서 죽은 사람들은 이건 무슨 죄인이 몸이나 마세요. 이제 이런 말 나니까 이런 말도 하고 있지. 참 연자제 뭐 그쪽으로 누구한테 억울하다 이런 말들을 못해가지고 못살게 그래두고 죽는 거 이런 생각만 들어가고 그때는 손가락만 이용해 죽어서도 저 사람 영감이 죽이길 때아니요 그렇게 했는데 좀 너무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직사게 고생하고 얻어맞을 건 다 얻어맞고 해가지고 지낸 땅 지내진 데 대해서 참 우리가 그 시대를 원망합니다. 이제는 벌써 시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누구누구 할 것도 없이 다 화합해서 손잡고 새로운 모험에서 우리가 지역발전이든가 국가발전을 위해 가지고 사회 진출에 나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